오늘 예능이 처음이니까 잘좀 해줘. 눈빛이. 눈빛이 무서워. 아 진짜.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휠체어가 너무 귀엽다. 예쁘게 생겼네.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. 그렇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악역들끼리 단톡방 같은 거 있어요? 아우 있습니다. 악역들끼리? 네. 아 진짜 웃기다. 저희 실제로도 너무 친하고요. 각자 스케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, 우리 언제 볼래? 언제 볼래? 계속 한 명씩 뭐 연락하고 좋은 기사나 이런 거 새로 업데이트하면은 또 보내주고 네, 먼저 알아서 올리고 네. 다들 너무 잘 돼서 사실 누가 더 이렇게 참 돋보이고 누가 약간 좀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다들 대단하네. 네. 그런데 송혜교 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. 뭐 어떤 얘기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아 혜교 누나 때문에 힘든 건 전혀 없었고요. 그게 제가 첫 촬영 날 첫 씬이 누나랑 이제 떡볶이집에서 막 이제 좀 갈등을 좀 빚는 그런 씬이었는데 너무 크고 어려운 씬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 있어가지고 근데 누나가 떨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하시라고 그때 존댓말도 해주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. 근데 그날은 이제 하필 누나랑 하는 첫 씬이어서 그날이 좀 유독 힘든 날이었다. 예. 야, 너 제대로 물었더라. 나는 일단 아니고 이 넷 중에 하나냐? 아니 근데 김은숙 작가님이 김건우 씨를 직접 픽을 했다고요? 아 제가 몰랐습니다. 네 그냥 저는 열심히 오디션을 봐서 거의 문을 닫고 글로리에 들어온 줄 알고 있었어요. 그렇게 촬영이 끝나고 이제 배우들끼리 모여서 코멘터리 영상 같은 걸 하나 찍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저는 이 친구라고 하셨다고. 그래서 다 끝나고 그 영상을 보고 알게 됐어요. 그때 되게 기뻤죠. 어우 기쁘죠. 천하의 김은숙 작가님이 직접 딱 선택했다라는 게 영광이었어요. 아 영광입니다. 근데 부모님이 이번엔 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셨겠네요.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악역을 조금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제가 악역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. 이제 좀 선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. 부모님 생각에는. 네, 예, 그렇죠. 예, 예. 부모의 마음으로. 그럼요.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너무 잘 돼서. 이런 악역은 괜찮다. 에이, 이렇게 좀.